자, 요거는 이제 18일 4차고, 이제 본문 3부분, 요거 부분을 요걸로 보면서 가볼게. 자, 갑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앞뒷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윌리엄스는 삽니다.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지. 주어가 3식 단수니까 lives 이렇게 써야겠지. 삽니다. 이렇게. 공원 근처에, 니어가 근처지. 그 다음에. 자, 왜는 뭐할 때니까. 걔가 아팠을 때. get sick이 아프다네.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주어가 3식 단수지? 그러니까 이것도 gets 이렇게 되겠지. 자, 걔가 아플 때 나는 always 항상 자, take에 대해서 붙일까? 아니지. 이거는 이제 나니까, 1인칭이니까, 3인칭 단수일 때만 s를 붙여. 데리고 갑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난 데리고 갑니다. 여기 her가 그녀인데, 이제 걔야. 걔를 데리고 갑니다. 그에게, 이런 말이야. to는 에게,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는, he. 최선을 다하다가, do best지. 자, he니까 do인데, 아, 이렇게 do his best인데, he니까 뭘 써야 되지? does를 써야겠지? He does his best.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 다음 게좀 어렵네. treat가 치료하다.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니까 어떻게 써야 돼? to treat 그렇지. 뭐 하기 위해 하면 to를 동사 앞에 쓰면 돼. to treat her.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녀는 이라는 말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 이게? She, 이것도 does, 이것도 her bes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런 형태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끔, sometimes 가끔이지? 자, 가끔 그는 갑니다. 이것도 goes 이렇게 돼. 이건 s만 붙이는 게 es를 붙여. 특이하게 좀 불규칙이야. goes to 그는 갑니다. to니까 어디로지? different farms. 이게 다른인데 이렇게 다른 이런저런 다른 농장들로 갑니다. take care of가 뭐지? 돌보다지. 돌보기 위해니까 이것도 뭘 쓰겠어? To take care of animals. 이렇게 되지. 이게 to take care of animals. 이렇게 돼. 자, 여기서도 좀 하나 알아둘게. 이렇게 돌보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take care of 하면은 누구를 이렇게 지켜주다, 돌보다 이런 말이거든. 같은 말 뭐게? Look after. 요게 돌보다야. 또 뭐가 있게? care for.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놔. 이게 누구를 돌보다 이런 뜻이야. 다음에 last Sunday 지난 일요일 he 그는 전화를 받았다. 자, 이때 계속 뭘 쓸까? 그렇지. 받는다 하면은 어떻게 쓸까? 받는다? get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과거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s를 안 붙여. 그래서 과거는 got이지. 그래서 got a phone call. got a call. 전화를 받았다. from이 누구로부터지? Miss Bailey로부터 받았다. 그는 he 서둘러 갔다? 이것도 과거네? 만약에 현재면 어떻게 쓸까? 간다 하면 hurries 이렇게 y로 끝난 건 is를 붙여. 근데 과거니까 hurried 이렇게 써야 돼. 그는 서둘러 갔다. 어디로? to a farm. 그녀의 농장으로. 자, 그다음에 with his help. 그의 도움으로 her cow. 그녀의 소가 새끼를 낳았다. 이것도 과거네? 현재면은 뭐라고 쓸까? gives 이렇게 gives birth 하면 뭘 새끼를 낳다 이런 말이야.
근데 과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Gave birth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Gave birth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낳았습니다. Cute baby 귀여운 아기를. 자, Miss Bailey 기뻐했다네. 그렇지? 현재면은 이직했는데 과거니까 was를 써야지. Was happy 기뻤다. 그리고 감사했다네. 감사한다면 이제 thanks겠지만 감사했다니까 thanked 이렇게 써야겠지. Bailey는 was happy 기뻤다. 감사했다 의사에게. 다음 animals 동물들은 말할 수 없다. Cannot talk 이렇게 줄였으면 can talk 이렇게 쓸 수 있어. 말할 수 없습니다. About their problems 문제들에 대해서. 난 항상 이해하려고 한다. I 왜 이렇게 길어 이거. Always. Always가 어디 들어갔나 봐. 여기 들어가지? 네. 자 이런 빈도부사 위치는 뭐 예를 들면 항상 늘 usually 이런 거나 always 항상 이런 식의 빈도부사 위치는 뭐보단 앞에 쓰지? 일반 동사 먹다 자다 입다 일반 부동사보다 앞에 쓰고 can, will 같은 조동사나 be 동사보다는 뒤에 쓰는 거야. 요렇게 위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빈도부사 위치. 자 그래서 always try. try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보다는 빈도부사를 앞에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노력합니다.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려고 하기 위하면 뭘 쓰게? to를 갖다 붙이는 거야. to 동사 이렇게 하면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하기 위해 이런 뜻이 돼.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moo는 소의 우는 소리야. 너의 꿈을 follow 따라가라. 그대로 쓰면 돼. follow your dreams 꿈을 따라해라. 자 이번 답이 뭘까? 자, 뭐 때문에? 빈도부사인데 일반 동사보단 앞에 써야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는 옆에고 이거는 거의야. 이건 지금 뭐야? 공원 옆에니까 뭘 써야겠어? 이걸 써야겠지. 자, 이건 맞을까? 나는 항상 그들을 Ignore. Ignore는 무시하다야.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랬지 아까? 그 최선을 다해 치료하려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답은 Understand 이렇게 되지. 자 그런 형태로 하면 되고 이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해오면 돼. 오케이. 끝.